안녕하세요. 포럼 스포츠 챌린지 팀의 남영우입니다. 포럼 스포츠 광고 촬영 차 이곳 오만에 왔습니다. 일단은 정말 반갑죠. 가장 그리운 곳이 이곳이거든요. 여기 다시 올 수 있을까. 아, 정말 행운이죠. 행운이고 축복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런 대자연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경이롭죠.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도 그냥 자연의 일부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. 우린 사막이 죽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죠. 그런데 풀이 한 폭이 있죠. 저 멀리에는 나무도 한 그루 있죠. 그리고 거대한 사구가 있어요. 근데 사구가 바람이 불면 또 움직여요. 모래알갱이가 날아다니고 또 다른 사구를 만들고. 어떻게 보면은 이곳은 죽은 땅이 아니고 정말 살아 숨쉬는 아주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마주치는 그때 뭐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반갑죠. 너무 반갑고 이 막막한 곳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앞에 스멀스멀스멀 낙타가 한 마리 나타난다거나 그런 순간순간에 야, 그래도 나 혼자 있지는 않구나, 외롭지 않구나, 얘들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건너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. 용기도 갖고 위안도 받고 그럴 때 가장 고맙고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이 되죠. 무엇보다도 자연이라는 게 겉에서 바라보는 때와 달리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더 친해질수록 신비롭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탐험은 이 엄청난 대자연의 그 숭고함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자연 안에 있는 나,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